배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회전이 왼쪽이에요. 자, 돌아옵니다. 와. 베스트 샷. 자, 한 몇 이쯤 할까요? 네. 자, 멋진 샷 나왔습니다. 야. 스네이크 샷이에요. 스네이크 샷. 그렇죠. 3뱅크를 쳐서 넣어치기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마르티네즈. 자, 3뱅크를 쳐서 넣어치기 형태로 각도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와,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소름 돋았네요. 백샷 성공시키는 임경진입니다. 이런 샷을 만들어내네요. 2뱅크 출발했습니다. 백샷 걸렸어요. 걸립니다. 대단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김희현 선수입니다. 2뱅크 샷에 달인이 나타난 듯한 느낌으로 네. 3세트는 2뱅크가 거의 캐리를 한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흰공, 와 이거! 와! 시작하자마자 베스트 샷 하나 또 뽑아줍니다, 강동궁 선수. 이거 들어가면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감각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아,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예, PBA에 네. 오면서 뱅크샷이 네. 좀 걱정이다라고 했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멋진 샷 뽑아냅니다. 자, 끌어서 장장타를 옷 입었습니다.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죠, 득점. 야, 오늘 조재우 선수의 이 손목 스냅이 기가 막히네요. 네. 질반 두께 그리고 오프션에서 끌어오는 그 느낌 쫙 당기잖아요. 자, 코너를 아주 잘 타고 돌아왔고요. 자, 지금은 빨간 공 왼쪽으로 횡단을 노리려고 했는데. 빨간 공이 가로막는 그 충돌을 지금 떼내는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는 거죠. 네. 타임아웃 사이그널. 그렇다고 빨간 공을 교차점 먼저 통과시키기엔 좀 부담이 되고요. 네. 참 공치다 보면 저럴 때가 있어요. 이런 대가들도 저런 문제에 막힐 때가 있는 거죠. 혹시 대가들도 갑자기 그 머리가 깜깜해질 때가 있을까요? 있죠. 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땐 당연히 있습니다. 네. 와, 이걸 사이그너 선수의 요기샷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투쿠셔, 그러니까 길어지는 성질을 여기서부터 길어지는 커브가 났단 말이에요. 네. 대단한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지금 투뱅크를 한번 시도합니다. 3가 아니라 투뱅크란 말씀이시죠? 네. 원투 노란 공, 와 밀렸어요. 자, 멋진 공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이 테이블의 주인공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뱅크샷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걸렸어요. 자, 걸리면서 여기서 자 내려 갑니다. 아, 대단합니다. 득쳐. 아, 말로는 참 쉬운 공인데 실제로 치기엔 너무나 어려운 공이거든요. 예. 아,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걸어내면서 야, 이건 대단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야, 엄청난 투뱅크 걸어치기 득점을 선사하는 김희은입니다. 키스를 이용해서 좀 뒤돌리기 가능할까요? 키스샷. 당점이 살짝 올라가 있어서 키스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약간 두께로. 와, 자,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컴퓨터 아닌가요? 컴퓨터? 굉장히 정확한데요. 이적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 네. 키스를 이용해서 뒤돌리기 형식으로 시도했네요. 두꺼웠나요? 아, 두 선수 모두 공타로 물러납니다. 자, 근데 이선택은 좀 의미가 있는 게 마르티네스 선수를 조금 묶어놓기 위한 또 수비적인 요소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마르티네스 선수가 또 이런 배치를 또 너무 잘 치긴 해요. 그렇습니다. 더 쿠션 안 가나요? 오늘 경기만을 보더라도 어려운 배치들을 참 쉽게 풀어냈잖아요. 네. 더 쿠션 안 가고 원뱅크로 가려고 하나 봐요. 마르티네즈. 코너하고 일목적구가 일자인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하. 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잘 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르티네즈. 찍어치기가 나옵니다. 마세이 샷이 나오네요. 와. 아, 브라보. 네. 네, 결승전다운 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신을 한번 보여주는 또 카메라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 그렇습니다. 아, 자, 이거 보세요. 당구공이 만들어내는 아주 이 황홀한 움직임이 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참 부러운 건 신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네. 다리를 안 들죠. 뱅크샷인가요? 아, 이게 걸어쳐서 되돌아오기. 어! 아! 네! 대단합니다. 이걸 이렇게 또 풀어내는 강동궁. 아, 자,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멋진 공격이 아, 대단합니다. 네. 한계각에 위치해 있었던 되돌아오기. 아, 저 사이로 빠지는 모습도 굉장히 멋졌고요. 그렇습니다. 걸려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배치를 받고만 플라순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장단단인가요? 다시 한번 장단단으로 일자로 이동합니다. 아, 이거 걸렸어요. 와, 대단한 샷이 나옵니다. 아, 플라순 선수 정말 멋진 샷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장단을 맞고 와. 여기서 빠른 속도감으로 인해서 일자로 올라가는 라인을 아주 잘 만들어냈죠. 감탄이 나오는 샷을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한계각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되돌아오기 아니고 투뱅크입니까? 네. 투뱅크. 오! 와! 와, 연속으로 뱅크샷 성공. 자, 이번 투뱅크는 대략 한 45일짜리 베스트 샷이에요. 자, 난이도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난이도 9.8이에요. 끌어서 옆돌리기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자, 자, 와, 되나요? 됐죠. 이야. 네. 끌어서 옆돌리기 멋진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응원표 홍린. 이번 옆돌리기는 뭐 거의 한 두 달짜리 베스트 샷이에요. 두 달짜리군요. 네. 예. 세 달까지 못 가고 딱 두 달 정도의 효과가 있는 옆돌리기 베스트 샷이었어요. 리버스 뱅크샷인데요. 네, 리버스 쓰리뱅크예요. 자, 뭔가 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거! 자! 세상에! 와! 아니, 리버스 뱅크샷인 건 알겠는데 네. 노란 공 피해서 코스 만들어내는 게 정말 예술적이었거든요. 네, 노란색을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편하게 시도를 했겠죠. 예, 여기서 네. 와! 야! 말씀하십시오. 예. 네. 마치 뭔가 하나 정해진 운명 같아요.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